장래가 훤하게 내다보이는 사위가 홀 어머니가 보고 싶다고 매일 때를 쓰며 밥도 먹지 않고 징징거리자 장인 어른은 속이 바삭바삭 탔다. 인생사 언젠가는 다 헤어지게 되는 법. 다큰 어른이 어머니가 그리 보고 싶냐 하고 달래도 보고 얼러도 보았으나 성추는 막무가내였다. 아무리 권력도 좋고 벼슬도 좋다지만 이러다 사위놈이 죽어 귀한 딸을 생과부 만들까 덜컥 겁이 난 장인 어른은 며칠 후 급기야 성춘이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허락해 주었다. 귀향을 허락받은 성춘은 그날부로 조정에 나가 무관 사직서를 내고 돌아와 짐을 꾸려 홀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는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갈 제비를 했다. 장인 어른은 전답을 장만할 많은 재물과 큰 가마와 말, 그리고 종까지 여럿 딸려주는 것이었다. 절야댁은 성춘이 한양으로 떠난 뒤로 아들의 무사 안녕을 간절히 빌고 또 빌었다. 날마다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가난을 타다며 아들 성춘을 생각하며 남의 집일을 하면서도 남몰래 눈물을 훔쳤다. 햇볕 좋은 봄날 절야댁은 마늘 밭에 무성한 잡초를 뽑으며 마음속으로 성춘의 건강을 빌며 언제나 집에 돌아오려는가 하고 기다리며 애간장을 바삭바삭 태웠다. 절야댁은 문득 일손을 멈추고 그리움 가득 일렁이는 눈가에 대롱거리는 뜨거운 눈물을 훔치며 성춘이 떠나간 먼 한양길을 멀거니 바라보았다. 그런데 마침 그 철야댁의 눈끝에 가마 타고 말 타고 피리 불며 오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멀리 보이는 것이었다. 아랫집 이부잣집 아들이 과거 시험 보러 간다더니 장원 급제해서 보아란 듯이 금이 환향하는구나 하고 철야댁은 부러운 눈빛으로 그 일행을 멀거니 바라보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꾸 그 일행이 이부잣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 쪽을 향해 오는 것만 같았다. 그럴 리가 없는데 하고 철야댁은 하던 일을 마저 하려고 호미를 들고 마늘 밭을 매는데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고개를 들어보니 성춘이었다. 성춘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는 예쁜 색시에 종까지 여럿 딸려 있었다. 아니, 너는 우리 아들 성춘이 아니냐?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남들처럼 배우지도 못하고 철야댁의 성화에 못 이겨 옷을 죄다 홀랑 벗고 조밥을 온몸에 발라 참새를 잡아 참새옷을 해입고 활을 들고 한양 간 성춘이 이렇게 금이 환향을 하다니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철야댁은 눈을 의심하며 성춘아 하고 아들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확인하듯 다시금 바라보는 것이었다. 정말 성춘이 틀림없었다. 어머니, 절 받으세요. 성춘과 색시가 길바닥에 나란히 엎드려 절을 했다. 절야댁은 너무나 반가워서 말을 잇지 못하고 절을 하는 성춘과 색시에게 뜨거운 눈물을 글썽이며 달려가 빨간 흙 묻은 손으로 돌을 와락 끌어안았다.